대통령을 제가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. 제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권력 형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.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되어야 할 집단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?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? 예, 제가 준비한 2위와 5위입니다. 2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. 여당에서는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. 맹비난했습니다.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. 제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정부든 청와대든 이런 살아있는 권력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.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. 임명해줘, 그런 사람을. 그래야 저도 삽니다. 대통령 주변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.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, 이 발언 때문에 꽤 오늘 정치권에 파장이 있었어요.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나? 해야죠, 해야죠. 수사가 돼야죠.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. 일단 정미혁 의원님, 이 윤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저는 그냥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라고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예.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. 적폐청산 수사하겠나?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원칙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적폐가 있는데 그런 수사 안 하겠나? 그럼 수사 당연히 해야죠. 근데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.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질문에 어떻게 보면 그 속 뉘앙스는 이거겠죠. 그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검찰을 대해왔잖아요. 예. 사실 검찰 개혁한다 그러면서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검찰을 되돌려 놓겠다.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겠다. 그냥 모든 걸 정상적으로 그냥 하자. 저는 이렇게 그냥 그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. 예. 근데 이 말에 민주당이 발끈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이상한 거죠. 왜냐? 과거에 그들이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그 정치 보복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? 그런 게 뜨끔하니까 아 무슨 정치 보복이냐. 이거 정치 좀 보복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